서울, 부산과 함께 국내 3대 불꽃축제로 자리 잡은 포항국제불빛축제가 지난 주말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축제에는 불꽃 드론 1,000대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며 밤하늘에 정교한 그림을 그려 관객들의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포항문화방송 이규설 기자입니다. 총천연색 불꽃들이 밤하늘을 배경으로 환상적인 장면을 연출합니다. 영일만 밤바다를 아름답게 수놓은 불꽃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합니다. 특히 올해는 드론 1,000대가 군무를 펼치는 불빛 드론쇼가 함께 펼쳐져 새로운 볼거리를 선사했습니다. 상생의 손, 포스코 용광로, 거대한 용까지. 1,000대의 불꽃 드론은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며 하늘을 캔버스 삼아 멋진 그림을 그립니다. 눈앞에 펼쳐진 놀라운 모습에 관객들은 감탄사를 쏟아냅니다. 불꽃도 예뻤는데 드론으로 이렇게 그 글자도 만들고 해서 아이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저기 글자가 나온다면서 불꽃으로 그러면서 좋아하더라고요. Oh, it was so much fun. We loved watching all of the different shows. It was great. It was so incredible, like so much better than we've ever seen. The drone show was amazing. 메인 행사가 열린 지난 토요일 밤에는 영국과 호주, 중국 팀이 나라의 명예를 걸고 불꽃 튀기는 불꽃 대결을 펼쳤습니다. 경연이 끝난 후 현장에서 진행된 투표를 통해 우승의 영예는 중국 팀에게 돌아갔습니다. 저는 외국인이라서 불빛 축제가 처음이라서 진짜 재밌고 진짜 이뻤어요. 이 밖에도 포항 시민 800여 명이 참가한 판타스틱 포항 거리 퍼레이드와 미 해병 군악대 공연, 불도깨비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사흘 내내 펼쳐져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메인 행사가 열린 6월 1일 토요일 밤에는 영일대 해수욕장 인근에 너무 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안전요원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불꽃이 더잘 보이는 곳을 찾아 안전선을 뚫고 들어가는가 하면 불꽃을 쏘는 1시간 동안 행사장 인근에선 사람들이 오가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